이건 뭐니? What's this? What's this? What 어떻게 써요? YH. YH. 다시 써 W H H. 찍고 S. This는 어떻게 써요? THIS. 그쵸. 오케이. 근데 물음표를 안 했어요, 시험 뒤에. 맨날 써 얘기하는데. What's this? What's this가? 이것은 무엇이니?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wha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hat is. What is의 줄임말이죠. What is this? 됐습니까? 오케이. This는 어떨 때 쓴다고 배웠어요? 몇 개? 한 개. 한 개. 앞만 길어봤자. 남자예요? 아니요. 대답이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What's this? 그랬더니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왜 물어봤을까? It's a banana. 됐습니까? 그러면 it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It is의 줄임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그것은 바나나.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 하다시 양념치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배웠습니까? 네. 그래서 this는 이것이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니는 뭐예요?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Is it은 묻는 말이에요? 대답하는 말이에요? 대답하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때는 is it이 뭐 되고 있어요? It is. 오케이. 바나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바나나. 하나의 바나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is it? 했더니 대답할 땐? It is a banana.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말, 얘는 대답하는 말. 어디서 배웠죠? 그것은 바나나가 아니다는 뭐예요? No. No는 필요 없고요. 아니란 말 안 했으니까. 그냥 그것은 바나나가 아니다. It is not banana.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아닐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줄여서 뭐예요? It's not. Not을 엉뚱한 위치에 놓지 마세요. 이거 다 자민이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코로나 기간 때. It isn't a banana. It is a not이 아니고요. Not을 엉뚱한 위치에 놓지 말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니? What'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What's this? 이것은 파인애플이에요. It's a pineapple. 파인애플 어떻게 써요? P-I-N-E-A-P-P-Y.
오케이. 그래서 요거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애플.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파인. 얘는 무슨 소리 내요? 아이. 얘는 무슨 소리 내요? 아무 소리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건너집 가서 이름 물어봤더니 얘가 이름이 뭐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파인. 이렇게 하니까, 파인. 이렇게 하니까, 파인. 얘는 애플. 얘는 언니, 애네죠. 에이, 근데 시험지엔 파인애플을 못 썼네요. 파인애까지만 썼네요. 에이.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 해드린 말이고 it is a pineapple. 하나의 파인애플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a pineapple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it은 뭐 대신 왔어? this. 오케이, this는 가까이에 있는 한 개니까 this로 바꿔 쓸수 있죠. What is this?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오케이, 이건 뭐니? What'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그것은 TV야. It's a It's a kiwi. 됐습니까? 그러면 a kiwi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키위? 그래서 키위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it? 그거 뭐니? 그거 뭐니? What is it? 이거 뭐니? What is this? 오케이. 그래서 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딸기가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스트로베리. 어떻게 쓰면 돼요? Strawberry 이런 소리 나오고 있죠? Strawberry. 그래서 뭐? Store. 그럼 뭐, 안 그러 해봐. 맞은 소리도. 그니까 맞든 틀리든 해보라고. 맞든 틀리든 뭔지 알죠? 선생님이 자민이가 열심히 연습했는 걸 알기 때문에 틀려도 안 온대요. 연습도 안 하고 왔을 때 선생님 선배죠. 연습도 안 했는데 모르는 선배니까.
그래서 스튜어 빠지했고 오 소리 나는 거. 그렇지. 오는 아니야. 근데 자민이는 오를 썼어. 그래, 자 일단 치자. 스튜어까지 썼어. 그러면 베리 남았네. 베리. 자, 베리에 집중해주세요. 비. 잘했어. 베리는 잘했어. 그래, 오가 아니야. 얘야. 그래서 여기서 스트로베리에서 AW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W는 O 된다고 옛날에 B레벨에, 옛날에 B레벨은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제가 말하는 게 A, Y, A는 순서가 맞고 그 Y 다음에 B, E, R, R, Y인지 알았는데 Y 앞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자민이가 적은 건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일단 베리의 배가 이 배가 아닌데 이 배를 적었고요. 그렇습니까? 알이 두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AW가 O 됩니다. St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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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w. 이거 빨대란 뜻이에요. 지푸라기 빨대. Straw, berry. Straw를 쓰고 베리를 쓰고 붙였으면 될것 같아요. AW가 O 된다는 것만 어렵죠? 그 다음 배는 뭐예요? 배. 일단 소리부터 내주세요. 그거 안 좋아. 소리부터 내고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지. 알파벳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라 했어요.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 되는 건데요. pair. pair가 아니고 pair, the pair. pair라고 읽히니까 이상한 걸 써놨죠. 배에다가. 페어입니다. 페어 어떻게 쓸까요? A 나이 조용히 하고. 이렇게? 근데 이건 배하고 곰이죠, 곰. 지금 일단 다미가 썼는 건 이걸 썼는데 이거는 베리인 것 같아. 베리. 베리가 아니고 소리가. 소리가 페어인데요. 페어. 그러면 페어. 아이고야. 페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페어니까 페어라고. 페어라고 소리 나니까 페어. EA 조심해야 될건 아까는 AW가 O 조심해야 되고 EA가 뭐나 뭐 되는데 에랑 이나 에가 됐죠. 이나 에. 이거 뭐예요? 크림이죠. 크림. 크어 이 크림. 이에가 이나 에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고요. 크림일 땐 이. 여기서는 피어가 아니고 페어. 이에는 이나 에가 된다. 그래서 straw, berry, pear, or 해야지. bear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pear 소리 날수 있는 걸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or 소리 붙이면 되네. pear, straw, o 소리 날수 있는 게 straw. 나는 straw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 여기 o 소리 조심해야 돼. aw야. aw가 o 된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배, 얼, 리 붙여주면 됩니다. R 두개 있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연습해야 되겠죠. 지금 자민이가 어떻게 수기 연습하는지 눈에 다 보여. S, T, R, A, W 이러고 있어. 아니면 그냥 그림 그리고 있어. 그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 아니고 글자 쓰는 거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 그림 그리는지 똑같이 그림 그리고 선생님, 분명히 누가 그림을 그리는지, 누가 글자를 쓰는지 다 알아. 쉽게 보면. 뭐, 더블 Y라고 하지 않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